건강보험료와 부동산 세금에서 주택 임대소득이든 기타 종합소득이든 연간 2천만 원 이하 소득자는 어떤 혜택이 있는지, 기준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이번 시간은 건강보험료와 부동산 세금에서 연간 2천만 원 이하 소득자에게는 어떤 혜택이 있다 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정확한 혜택과 기준에서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정리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부동산 세금 부분인데요. 세금에서는 소득세가 해당이 됩니다. 첫 번째 혜택은 분리과세인데요. 이 분리과세를 쉽게 말씀드리면 소득세를 조금 적게 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때 소득의 종류는 주택임대소득입니다. 주택에서 발생한 임대소득을 말하는 거죠. 세부 기준을 보니까 총 수입금액이 연간 2천만 원 이하인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신고할 때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본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선택할 수가 있다는 거죠. 만약 주택임대소득 외에 기타 개인소득이 거의 없다면 이때는 종합과세로 신고하는 게 유리할 수 있고요. 만약 주택임대소득 외에 기타 개인소득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하면 분리과세로 신고하시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본인 유리한 대로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거죠. 어떨 때? 그렇죠. 총 수입금액이 연간 2천만 원 이하인 주택임대소득이 발생했을 때.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총 수입금액은 월세와 간주임대료를 합한 금액입니다. 월세 같은 경우는 주택을 2개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에 월세가 발생하면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거고, 만약 부부합산, 본인이 살고 있는 주택을 포함해서 주택을 3개 이상 가지고 있다면 이때는 임대보증금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월세처럼 계산하는 이 간주임대료가 발생하는데, 월세와 간주임대료 둘 모두를 더한 게 총 수입금액이고요. 소득세 신고할 때 사업소득금액은 총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빼고 추가로 공제를 더해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혜택이 바로 추가 공제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때 소득의 종류는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 기타 개인소득을 다 말하는 겁니다. 세부 요건을 보시면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대상자, 첫 번째인 경우죠. 이렇게 분리과세로 소득세를 신고하는 사람은 이 소득세 계산할 때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기타 개인소득, 이게 총 연간 2천만 원 이하일 때는 총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 외에 추가로 200만 원을 더 차감해 줍니다. 추가 공제로 200만 원을 해준다라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 신고자가 주택임대 사업자라면 이때 추가 공제는 200만 원이 아닌 400만 원으로 공제를 더 해줍니다. 주택임대 사업자가 아닐 때는 200만 원, 주택임대 사업자일 때는 400만 원 추가 공제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참고로 이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대상자가 아니면, 그러니까 분리과세로 신고하는 게 아니고 만약 종합과세를 신고한다면 이때 추가 공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분리과세로 신고할 때만 추가 공제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와 네 번째는 여러분이 이제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지금도 가끔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바로 세 번째예요. 이 비과세 부분인데, 당연히 소득의 종류는 주택임대소득이고요. 어떤 거냐면 주택임대소득이 연간 2천만 원 이하면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거야 라고 지금도 말씀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 이건 지금은 다 과세가 됩니다. 2018년 소득까지는 비과세가 됐었어요. 그때까지는 이제 2천만 원 이하는 신고 안 했죠. 비과세니까, 소득세가. 그런데 2019년 소득부터 법이 바뀌면서 이때부터는
연간 2천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도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해야 됩니다. 과세가 되는 거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 그럼 마지막은 이제 세액 감면인데요. 당연히 소득의 종류는 주택임대소득이고요. 이 세액 감면은 주택임대사업자의 소득세, 세액 감면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니면 세액 감면이 없는 거죠. 주택임대사업자에게만 해당되는 부분이고, 만약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하나만 가지고 있을 때는 단기 민간임대라면 30%, 장기 일반 민간임대라면 75% 소득세 세액 감면을 받을 수가 있고, 만약 임대주택이 2개 이상이라면 단기 민간임대는 20%, 장기 일반 민간임대는 50% 세액 감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단기 민간임대는 당연히 2020년 7월 10일 날 이 단기 민간임대가 폐지가 됐었죠. 그 전에 등록한 단기 민간임대를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보실 게, 여기서는 연간 2천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이러한 금액 제한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도 주택임대사업자는 소득세,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참고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첫 번째와 두 번째에서 여러분이 체크하실 부분은 분리과세에서는 소득의 종류가 주택임대소득입니다. 하지만 추가공제에서 소득의 종류는 주택임대소득이 아닌 이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개인의 총소득을 말한다는 것 다시 한번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로 건강보험료 부분입니다. 이때 첫 번째 혜택은 피부양자입니다. 피부양자는 직장 가입자에 의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자를 말하죠. 직장 가입자가 대신 건강보험료를 내주는 거죠. 그래서 피부양자는 참 좋은 혜택을 가지고 있는데, 이 피부양자가 되려면 재산 요건과 소득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오늘 말할 부분은 바로 소득 요건인데요. 이때 말하는 소득의 종류는 개인의 모든 소득을 말합니다. 이자, 배당, 근로, 사업, 연금, 기타 모든 소득을 다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모든 소득이 연간 2천만 원 이하일 때 이때 피부양자 자격이 부여가 됩니다. 만약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했다면 피부양자 자격은 박탈이 되는 거죠. 참고로 만약 재산세 과표가 5억 4천 초과 9억 이하라면 이때는 연간 소득이 1천만 원 이하일 때 피부양자 자격이 부여가 됩니다. 이건 별도 표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텐데요. 지금 표 보시는 대로 피부양자가 자격을 인정받기 위한 재산 요건과 소득 요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했을 때 만약 사업 소득이 있다면 이때는 무조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는 거고요. 사업 소득이 없을 때는 이제 연간 개인 총 소득을 봐야 합니다. 표에 나온 대로 재산세 과세 표준이 5억 4천만 원 이하라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연간 2천만 원 이하 소득을 유지할 때만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가 되는 거고, 만약 재산세 과세 표준이 5억 4천 초과 9억 이하라면 이때는 연간 1천만 원 이하 소득을 유지해야 피부양자 자격이 부여가 됩니다. 만약 재산세 과세 표준이 9억을 초과한다면 이때는 소득이 없더라도 피부양자 자격은 박탈이 되고요. 만약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이때는 사업소득이 500만 원을 초과할 때는 피부양자 자격은 박탈되고요. 만약 사업소득이 500만 원 이하일 때는 역시 개인의 연간 총소득을 봐야 되는데, 앞선 표와 똑같이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 4천 이하라면 연간 2천만 원 이하 소득을 유지해야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가 되는 거고,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 4천 초과 9억 이하일 때는 연간 1천만 원 이하 소득을 유지해야 되는 거고, 만약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을 초과한다면 역시 피부양자 자격은 박탈이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사업소득에서 주택임대소득은 별개 문제입니다.
이제 이것도 많이 어려워하세요. 주택 임대소득도 어찌 보면 사업소득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모른다면 주택 임대소득도 사업소득이 1년에 500만 원 이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가 되는 건가? 내 개인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일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렇진 않습니다. 이 주택임대소득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이 표를 보셔야 되는데 주택임대소득이 발생하면서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가 되려면 딱 여기 표에 나와 있는 이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먼저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했을 때인데요. 자, 이때는 1년 총수입금액, 앞서 총수입금액은 월세와 간주임대료를 합한 금액입니다. 이 총수입금액이 1,000만 원 이하일 때만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가 돼요. 자, 왜냐면 1,000만 원 이하, 1,000만 원이면 임대소득이 연간 2,000만 원 이하에 들어가잖아요. 2,000만 원 이하는 앞서 뭐라고 그랬죠?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분리과세를 선택했을 때, 이때 계산해보면 분리과세일 때는 필요 경비율이 60%입니다. 그러면 1,000만 원에서 60%를 공제하면 남은 금액이 400만 원이 남는데, 이 주택임대사업자는 주택임대소득 외 기타 소득이 연간 2,000만 원 이하일 때는 또다시 400만 원 추가 공제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400에서 또 추가로 400만 원 빼면 사업소득이 0원이 됩니다. 즉 소득이 없는 거니까 이때는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가 되는 거죠. 만약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지 않았다면 이때는 총수입금액이 400만 원 이하일 때만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분리과세로 선택해가지고 계산해보면 이때 필요경비는 50%, 그러면 400만 원에서 50%를 공제하면 남은 금액이 200만 원이고요. 자, 이때에도 만약 주택임대소득 외 기타소득이 2,000만 원 이하라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추가로 200만 원을 더 공제해주잖아요. 그러면 200에서 또 200을 빼니까 사업소득이 0원, 소득이 없으니까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다만 주의하실 건 반드시 주택임대소득 외에 기타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일 때만 뭐 이렇게 400만 원, 200만 원 추가 공제가 이루어지니까 만약 2,000만 원 초과한다면 이때는 추가 공제가 없어지면서 소득이 발생하면 무조건 피부양자 자격은 박탈이 됩니다. 그래서 이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는 별도로 계산을 해봐야 된다라는 것, 사업소득 500만 원 이하면 무조건 되겠구나 라는 게 아니다 라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 이번에는 직장가입자의 혜택인데요. 엄밀히 말하면 혜택보다는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직장가입자의 추가 보험료 납부에 대한 기준이 좀 강화됐거든요. 이때에도 소득을 보겠다라는 거예요. 이때 소득은 보수, 월급, 그러니까 직장가입자의 주된 소득인 거죠. 주된 소득이면 당연히 직장에서 받는 월급인 거죠. 그 월급 외에 기타 모든 소득을 말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보수, 월급 외에 기타 모든 소득이 연간 2,000만 원 이하일 때는 추가 보험료 부담은 없어요. 그런데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했다면 2,000만 원 초과한 금액에 대한 추가 보험료를 부담해야 됩니다. 이 추가 보험료는 이제 지역 가입자로서 추가로 납부하는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직장 가입자인 경우에 건강보험료에서 보수, 월급 외에 기타 개인의 모든 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할 때는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추가 보험료가 부담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예전에 3,400이었거든요. 그 전에는 7,200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점점 강화된 겁니다. 그래서 작년 이제 9월부터 연간 2,000만 원 초과할 때는 추가 보험료가 부담이 된다는 거 꼭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